증 제곡 낫냐 독거승. 제곡 낫냐라는 지방에서 이런 최치원 선생이 중국에 가서 그죠? 생활하시면서 제곡 낫냐라는 그 지역에서 혼자 사는 스님한테 준 시예요. 그런 시 한번 읽어보죠. 제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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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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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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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풍 바람풍 귀이 귀이 안이불 안이불 시끄러울 헌 시끄러울 헌 시끄러울 헌 시끄러울 헌 매질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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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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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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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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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백 흰백 구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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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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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세 세상세 사람인 사람인 알지 알지 길로 길로 도리어 번 도리어 번 이게 원래 뒤집힐 번자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도리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리어 번 도리어 번 응당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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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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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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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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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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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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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럽힐 오 더럽힐 오 더럽힐 오 더럽힐 오 그 다음에 남악신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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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적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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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악신극 남악신극 더럽힐오 더럽힐오 이끼태 이끼태 이끼매 이끼매 좋아요. 한번 이렇게 읽어볼게요. 제청송풍 제청송풍 이불헌하고 이불헌하고 결모심의 결모심의 백운근이라 백운근이라 세인지로 세인지로 번응한하니 번응한하니 석상매태 석상매태 오극흔을 오극흔을 네. 이 시는 제 느끼기에는 너무 시가 이렇게 마음을 많이 뺏어가더라고요. 잘은 못 쓰는데 어디 그냥 먹을 벅벅 갈아갖고 한 점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써먹었는데 참 시가 너무 좋아요. 좀 보세요. 끝에 있는 두 글자, 세 글자를 먼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불헌 어떻게 할까요? 귀자니까 귀에 시끄럽지 않네. 그지요? 백운근 흰 구름의 뿌리 구름은 되게 어디서 나오던가요? 구름의 뿌리는 어디지요? 높은 산이거나 깊은 골짜기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번응한 도리어 한스럽다 한탄스럽다 한이됨이 응 마땅하다 도리어 한이 마땅하네. 오 극큰 극큰 두 글자는 할 수 있을까요? 남악신 자욱이지요. 신발 자욱이 더럽히네. 신발 자욱에 더럽혀졌네.
거기다가 두 자를 더 붙여볼까요? 다섯 자씩 해서 해볼까요? 송풍이불환. 송풍은 솔바람이지요. 솔바람은 귀에 시끄럽지 않고. 참 다섯 글자만 시를 해도 참 좋은 시예요. 심의백운근이라. 깊이 흰 구름의 뿌리에 기대고 있네. 그건 뭐예요? 깊은 산 속에 자리하고 있네. 그런 뜻이겠죠. 지로 번응한하니. 길을 아는 것이 도리어 하니 됨이 마땅하니. 메태 오 극 흔을. 저 깊은 산 속에 가보셨어요? 이끼가 탁 꼈는데 거기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이끼 탁 깨지는 거 봤지요. 그래서 메태는 이끼니까 이끼에 남학신의 자욱이 더럽혀 놨네. 다섯 자씩만 쫙 해도 시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구체적으로 두 자를 더 보탰습니다. 그러면 앞에 네 자를 묶어서 해석을 해볼까요? 제, 청, 송, 풍. 어떻게 할까요? 솔바람 소리 들리는 것 이외에, 그죠? 그 다음에 결모심의 띠를 묶어서 깊이 기댔네, 그죠? 세인지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길을 아네. 석상매태, 돌 위에 있는 이끼, 그죠? 그럼 전부 붙여보세요. 제, 청, 송, 풍, 이, 불, 헌, 하고, 솔, 바람, 소리를 제외하고는 귓가에 시끄럽지 않고. 무슨 얘기예요? 벌써 첫 번째 구절에 그냥 그 산사의 분위기가 쫙 나오지요. 사람 소리 하나 없고, 개 짖는 소리 안 들리고, 찻소리 안 들리고, 오직 소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솔바람 소리만 살살 듣는데, 결모심의 백운근이라. 띠 있죠? 띠풀을 묶어서, 엮어서, 흰 구름 뿌리에 깊이 기대어 세워놓았네. 뭐를요? 암자 같은 절을. 즉, 깊은 골짜기에 조그만 암자를 하나 지어놓았네. 세인지로 번응하라니 세상 사람들이 그 암자로 오는 길을 아는 것이 도리어 한이 되니. 사람들이 와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를 하고 하는 자체가 한이 되니. 석상 밑에 오 그 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예요? 돌 위에 있는 저 예쁘게 난 그 이끼들을 남학신으로 흔적을 남기며 더럽히고 말 것을. 결국에는 뭡니까? 그 스님이 혼자 득도를 하려고 혼자 돌을 닦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찾아온 게 오히려 미안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지요? 어떻게 나는 길을 알고서 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오다 보니까 여기를 왔는데, 응?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거의 출입을 하지 않는 암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참 더럽힐 오자 남학신 극자 오극큰 이런 구절. 그리고 또 거기 주석을 이렇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백운근이라는 거 있죠. 이게 참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흰 구름의 뿌리가 나오는 곳이다. 그 깊은 산골짜기에서 그 구름이 이렇게 피어나니까 그렇게 썼단 말이지.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시를 쓴 그런 솜씨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단련을 하고, 그걸 이제 조탁이라고 하지요. 말을 다듬고 다듬는 거, 조탁을 한 그런 흔적이 보이는 시죠. 그러면 가만히 이제 뜯어볼까요? 제청 송풍 이 불헌하고 결모심의 폐근근이라. 이 스님이 그 혼자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이세요? 솔바람을 제외한, 귓가에 스치는 것은 솔바람 뿐이고, 다른 새소리, 물소리, 시끄러운 소리 하나도 들리지 않고, 거기에 띠풀을 엮어서 깊숙이 흰 구름이 일어나는, 즉 깊은 골짜기에 띠집 하나를 얽어 놓았네. 거기서 뭐 한다고요? 혼자서 돌을 닦고 있다는 것이야. 그런가 하면은 그 위에 두 줄에는 혼자라는 말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그 밑에 바로 세인이라는 두 글자를 딱 끄집어내면서 위에 있는 그 배경이 적막하고 조용하고 그런 모습이 딱 떠오르게 됐죠. 세상 사람들이 이 암자로 오는 길을 아는 것이 도리어 이 스님 입장에서는 한이 일지니. 왜? 오다 보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번다한 소리 탁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 한스럽게 생각한 게 뭘까? 가만히 딱 자료를 끌어낸 게 뭐냐면 석상매태. 저 바위 위에 아주 파스름하니 그렇잖아요. 이끼가. 그 이끼에 사람들이 집 오다 보면 밝고 진 이기잖아요. 남학신의 흔적으로 더럽힐 것을 한으로 여기겠지. 이런 시다. 거기 번역한 걸 한번 쭉 읽어보지요. 제청 송풍 이 불헌하고 바람소리 위에는 귓가에 시끄러움이 없고 결모심의 폐근근이라. 이풀로 집을 이으니 흰 구름 뿌리에 깊기도 하네. 세인지로 번응한하니 세상 사람에 오는 길 아는 것이 도리어 한이 되리니. 석상 매태 오극 그늘 돌비의 이끼를 신자국이 더럽혔구려. 사실은 그렇게 번역을 하면은 내가 찾아오면서 좀 이끼를 밟고 지나온 거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제청송풍 이불헌하고 제청송풍 이불헌하고 결모심의 폐근근이라. 세인지로 번응한하니 세인지로 번응한하니 석상매태 오극그늘 석상매태 여기서 세인이라는 것은 산사에 사는 그 스님이 아닌 저 속세에 살던 내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청송풍 이불헌하고
정성품이 불어나고 절모심의 배군근이람 세인지로 번응한하니 세인지로 번응한하니 석상매태 오극그늘 석상매태 오극그늘